안녕하세요. 삼학동 후레입니다. 자, 일이 금방 끝났습니다. 토요일 날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지금 오고 조금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막 옷 보면 여기 밀가루 묻어 있고 막 난리 부르스죠. 자, 오늘은 바이크를 타지 않고 지금 이 지역 날씨가 굉장히 또 흐리고 비가 아까까지도 내렸다가 지금 해가 좀 잠깐 떴는데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가면서 같이 영상 찍도록 하고 우선 마트에 가서 먹을 거를 간단하게 좀 사서 그렇게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먹구름이 쫙 끼네요. 비도 툭툭 떨어지고 아주 차박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더울까봐 걱정했는데 아, 완전히 차박하기 진짜 좋은 날씨. 완전히 흐리고 비가 막 완전 한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먹구름입니다. 아주 베리굿입니다. 자, 오늘 갈 곳을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작년에 50일 넘게 이 지역이 폭우가 내리면서 이 댐을 방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임실 지난 이쪽이 지형이 다 바뀔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없어진 곳 중 하나 노지차밖에 성지라고 불렀던 용담 선바위를 오늘 다시 갈까 합니다. 용담 선바위가 그 최근까지 거의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됐어요. 재개장한 지가 지금. 거기는 이제 진안군에서 복구 작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재개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전에 그 노지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막 그 바위가 굴러오고 막 자갈이 다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무슨 도저히 거기는 캠핑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웠었거든요. 아, 여기를 다시 못 가겠구나. 왜 그러냐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버렸었거든요. 근데 아, 진짜 인간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게 그거를 실제로 중장비가 투입이 돼가지고 복구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복구가 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한참 이렇게 몇 년을 다져졌던 그런 바닥이 아니잖아요. 지금 갓 복구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물릴 수도 있어요. 자갈 자체가. 그래서 좀 큰 차들은 괜찮은데 저같이 이렇게 다마스 같은 바퀴가 작은 차량들은 자칫하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상황을 보고 한번 이렇게 걸어가서 괜찮다 싶으면 차가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곳에서 차박을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바위에 잘 도착했는데 이제 여기는 진입로니까 아직은 아래쪽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들 많이들, 아, 잘 다져졌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예전보다 훨씬 진입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첫쪽 물가 쪽 말고 이 뒤쪽 이쪽이 조금 단단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쪽이 사람이 훨씬 많네.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는 바닥이 자갈이 없기 때문에 좀 단단한 바닥 같고 이 물가 쪽으로 갈수록 이 바닥에 이 자갈들이 크기 때문에 저런 큰 차들 아니면 제 거 차는 자칫하면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저쪽 저런 데는 빠질 것 같아서 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데 날씨가 더워서는 녹조가 좀 심하네요. 여기 그렇게 몇 번 왔어도 이렇게 녹조 심한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숙주라는 거는 이게 돼지고기나 쇠고기나 다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라면집에서도 이 숙주를 넣어주는 데가 있죠. 제가 아는 본점은 안 넣지만 저희 분점은 이 또 라면에 숙주를 넣어드립니다. 이 숙주는 아삭아삭한 식감만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 숙주에서 또 달큰한 또 그런 물이 빠지기 때문에 싱싱한 숙주는 어떤 고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아, 맛있다. 파 있었으면 더 맛있겠어요. 여기다 마늘하고 파를 조금만 더 넣었으면 맛있겠는데요. 차박도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제가 뭐 준비물도 뭐 대충 없이 그냥 차에 있는 걸로만 지금 뭐 용기도 쓰고 뭐 젓가락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차박을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벌써 이게 지금 찬바람이 싹 돌아요. 벌써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장이 양쪽 창문, 그 다음에 뒷유리창까지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모기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과 면이 없어도 면 대용으로 충분합니다. 속 부담도 없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요즘은 보면은 이렇게 꼭 잠을 이렇게 자고 가는 캠핑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또 반대로 저녁 먹고 가족들끼리 즐겁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집에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깨끗하게 다시
돌아가서 집에서 편하게 자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더워서 막 땀 흘리거나 막 모기한테 물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기장 자체가 다마스 전용 모기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기장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보면 모기들도 있고 날벌레들도 있죠.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굉장히 촘촘한 그거기 때문에 모기장이라서 못 들어오죠. 마지막 고기를 다 넣고 이제 마무리 식사를 하겠습니다. 진짜 살벌하게 먹는다. 이 고기가 지금 중량이 800g입니다. 1kg 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먹죠. 평소에 저녁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때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맥주를 두 캔을 가져왔는데 이 하이네켄 큰 거 두 캔 가져왔는데 두 캔 못 먹을 것 같아요. 배불러서. 이거 한 캔으로 끝내야 되겠다. 제가 요 근래 이제 아침잠이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뭐 캠핑 나올 때 뿐만이 아니고 뭐 평소에도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오늘도 자다가 아마 좀 일찍 일어날 것 같아요. 거의 한 5시면 깨지 않을까. 그럼 그때부터 또 잠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5시쯤 만약에 일어나면 그냥 아침은 어차피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육수가 아주 일품으로 우러나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불멍을 할까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스텔스 차박도 이 불멍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이 저만의 아이템이죠. 이 디지털로 나오는 이 불멍.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신기해요. 진짜 막 이게 장작으로 이렇게 불 붙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보더라고요. 뜨겁냐고. 차갑습니다. 완전히 차가워요. 자, 이제 잘 먹고 잘 정리하고 이제 TV 좀 보다가 그렇게 취침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잠이 완전 깨가지고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집까지는 지금 안개가 좀 자욱해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조심히 한번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주무시니까 최대한 조용조용하게 빠져나가겠습니다. 얼굴 상태 최악이지만 또 멘트를 날려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씨, 완전히 먹고 잤더니 막 완전 부었네. 네, 경치 보여드리려고. 아무튼 안개가 조금 심하긴 한데 머리 이거 뭐냐. 안개가 아무튼 심하긴 한데 조심히 군산까지 잘 가보겠습니다.